오랜만에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다 보니 금세 사라졌다. 커피를 마시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기로 했다. 근데 요즘엔 유튜브를 하면서 힘든 게 없니? 영상 좀 자주 올리고 싶은데. 뭐 때문에 안 돼? 뭐 찍을 시간이 없어? 아, 영상은 지금 한 3개 쌓여있어. 근데 편집에 내가 유난히 편집이 오래 걸려. 영상이 원본이 길지 일단. 원본이 보통 3시간에서 길면 12시간까지. 컷하다가 지치는 거네. 뭘 쓸지 찾다가 지치고. 내가 한 편 해줄까? 네가 한 것처럼 티 안 나게 만들어줄게. 그러고서 이 사람을 올리지 마. 마음에 안 들면 안 올리면 돼. 그러면 클립 좀 짧은 거 하나 있어. 나 저거 내가 해줄게. 내가 요 지금 오늘 무슨 일? 우리 것도 한 일주일 걸려. 그렇게 장난스럽게 뱉은 말로 친구와의 은밀한 거래는 시작되었다. 2020년 5월 20일 오후 2시 47, 8분. 친구에게 영상의 원본 파일들을 받았다. 그리고 영상에 필요한 음악들과 이미지들도 받았다. 로고 블랙, 화이트, PNG 뭐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주셈. 엉, 오늘 촬영하느라 내일부터 편집 시작할 거야. 모르겠는 거 있으면 모았다가 한번 전화할게. 뭐 천천히 너 시간 남을 때 하면 되지 뭐. 우선은 자료들을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해두기로 했다. 그리고 잠시 후 촬영 전까지 간단하게 영상의 어느 부분을 사용할지 추려내는 컷 편집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먹방 유튜버 JJ입니다. 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음식 챌린지를 해보기로 했다. 90분 안에 저 책상 위에 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성공인 챌린지였는데, 죄송합니다. 실패입니다. 못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아, 못하겠다. 아직 신입 먹방 유튜버라 그런지 실패했다. 첫날 4시간, 그리고 둘째 날 4시간, 총 8시간을 들여 1차적으로 컷 편집이 끝이 났다. 빼곡하게 꽉꽉 들어찬 타임라인, 약 3시간 길이의 원본 영상이 26분으로 압축이 되었지만 유튜브에 올리기엔 너무 길다. 그래서 음악을 넣으며 좀 더 줄여보기로 했다. 이게 드럼인가? 아닌데? 드럼이 뭐지? 잠궈놓고 이 컷을 좀 줄이면서 만들어줘야겠다. 이번 편집의 목표는 요남TV 시청자들에게 다른 사람이 편집한 느낌을 주지 않을 것! 오직 요남과 나만 알 수 있는 영상을 만들 것이다. 여보세요? 야, 재영아, 그 마지막 파일에 그런 멘트 넣어봐라. 그거는 안 넣어. 아, 그건 다 빼도 되는 거지? 응. 그 토마토 소스 얘기한 그것만 넣을게, 네 재수 씨랑. 일단 놓으면서 재밌는 것만 놓고 그냥 앵간한 거 다 뺄게. 지금 1차 컷 했는데, 야, 이거 뒤에 파일까지 하니까 25분이야? 아, 그래? 1차 컷까지가 제일 오래 걸린 것 같아, 네 거는. 그래도 어떻게 하루 만에 하지? 아, 난 그거. 알았어, 아무튼 이거 뭐 해서 뭐 오늘 저녁쯤 해서 뭐 가편 정도 해서 보내줄게. 내가 모르는 재료들이나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사진, 캡처 같은 거 떠서 물어볼게. 알겠어. 괜찮아요. 요남 자막 스타일이 원래 요남이 사용하는 자막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을 한다. 네네. 그러네, 이거네. 미리 받아놓았던 이미지들도 요남 영상에 들어갔을 때 어색하지 않도록 최대한 비슷한 느낌으로 포토샵으로 다듬고 자막 작업을 시작한다. 지금 편집을 하는 이 부분은 원래 요남 영상에서 볼 수 없었던 예능적인 부분이다. JJ라서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중간에 모르는 것들은 수시로 물어보며 작업을 했다. 그렇게 작업은 계속되었고 편집 3일차 요남이 왔다. 편한 마음가짐으로 여기서 너무 많은가 해서 그냥 점점점만 가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옆으로 하나 한 타이밍 쉬고 너무 많은가 봐.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뒤에서? 어 걔가 뒤고 아, 오케이. 원래 자리에서 좀 아 좋아 노재형이 한 거 노재형 지금은 거의 아바타지네요. 가편집이 완료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좀 더 요남에 맞게 디테일을 잡으며 수정을 하였다. 아 완벽해. 완벽해. 아 이게 아 그러네. 내가 한 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디테일까지 또 더 들어가 있는 느낌. 내가 한 거보다 낫다. 그렇게 난생 처음 내 영상이 아닌 친구의 채널에 올라갈 친구의 영상을 내 손으로 제작을 해보았고 친구는 나름대로 만족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지나갔다. 그리고 찾아온 월요일. 여건상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못하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받은 요청사항들을 토대로 영상을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영상을 출력했다. 자 가시죠. 예, 예. 준비되셨습니까? 예 됐습니다. 갑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응? 야 너가 하면 이렇게 못 맞춰! 친구의 채널에 올라갈 영상이 최종 컨펌까지 완료됐다. 요남의 느낌이 안 나면 네 영상이 못 올리니까 취직을 해라 나한테. 아 나는 프리로 취직해. 건당으로 바꿔. 아 나는 내 영상 만들기 돈이 더 많이 나온다 어떡하죠? 아 근데 나중에 아, 너무 좋아. 내가 망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제 올리냐 그럼? 네. 네. 아, 나 이것만 해도 어떻게 할 거야? 어? 어떻게 공개할 거야? 나? 댓글에 네가 아니야. 낼 거야. 아니야. 티를 아예 내지 마. 아예 안 내. 어, 구독자분들한테 어, JJ가 편집했다 이런 거 얘기하지 말고 그냥 올려. 어. 티 하나도 안 나게 그냥. 더보기라는 애는. 아, 이거 하트 쓰지 마. 거기서 쓰지 마. 어, 거기 내가 JJ가 요즘에 노출이 안 되니까 괜히 그거 잘못해서 하고.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냥 네 채널에서 공개하는 거야? 그냥 내 채널에서 이 영상 만들어서 나중에 브이로그처럼 하나 올리고. 자, 감사합니다. 업로드 잘하세요. 기분 이상해. 내 영상을 받아가는 기분이 너무 이상해. 아, 올려봐. 올려보고 반응을 봐야지. 반응은 뭐 너무 잘 나와서 고생했다. 아유 아닙니다. 현재 시각 오후 7시입니다. 요남 영상이 제가 편집한 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저는 고기를 이용한 라자냐 롤을 반응은 뭐 좋겠지 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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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편집을 다른 사람이 한 거를 아무도 몰라. 이거는 편집이 정말 잘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요남이 한 것처럼 JJ가 네 이렇게 한 편의 영상을 친구에게 만들어줬고 그 영상이 친구의 채널에 업로드가 됐고 댓글을 보니까 아무도 다른 사람이 특히나 뭐 JJ가 편집을 했다 이런 거는 아무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친구하고 그냥 농담으로 나온 얘긴데 한 편 이렇게 만들어서 올려보니까 뭐랄까 굉장히 재밌고 새로웠던 경험이었습니다. 평상시에 맨날 뭐 내 영상만 만들었지 남의 영상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화면에서도 화면 속에 JJ는 엄청나게 즐거워하고 신나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재밌었어요.
자, 그러면 JJ가 편집한 요남TV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최종 화면으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시면은 JJ가 조금 묻어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